김종이 영상툰. 어서 오렴 얘들아. 어머님 안녕하소. 후후. 오늘 좋은 아침이죠? 굿나잇. 안녕하세요 원장님. 유리 잘 부탁드려요. 항상 원장님만 믿고 맡기고 있어요. 호호호 당연하죠. 가장 유명한 유치원일수록 최고로 아이들을 성장시킨답니다. 엄마 나 유치원 다녀올게. 빠이빠이. 자 우리 꼬꼬마 여러분들, 우리는 무슨 반? 주먹반. 가위바위보. 또 무조건 주먹만 날려야 해. 락, 시저, 페이퍼. 맞았어요. 우리 주먹반이 가장 강하고 똑똑하죠. 우리 오늘은 유치원에서 요리를 만들어보자. 자기가 먹을 건 직접 만들어서 오늘 급식으로 사용할 거예요. 자, 오늘 만둣국을 만들 건데 재료는 오렌지도 넣고 휴지도 넣고 마지막으로 아빠 양말도 넣어서 이걸 믹서기에 슝 갈아서 짠! 반죽이 완성! 에이, 맛있겠다! 만둣국! 나는 긍정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! 쿠킹 클래스! I like it! 나수상 선생! 교무실로 잠깐 와보세요! 나수상 선생님! 주먹반이 가위반 애들에 비해 머리도 안 좋고 운동신경도 부족하다는 말들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!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위반으로 옮기고 싶어 하세요. 그리고 주먹반 애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잠만 자고 모기도 많이 물려서 왔다고 다들 유치원에 벌레 관리도 안 하냐고 화나셨다구요. 네? 저희 주먹반 수업이 별로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럴 리가요.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요. 우리 유치원에선 절대 항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. 잘 나가는 유치원 1등 명성에 누를 끼치지 말아주세요. 한 번만 더 주먹반에 항의가 들어오면 선생님 해고입니다. 말도 안 돼. 내가 가이바 선생님보다 못하다는 거야? 가이바 선생님은 나보다 대학교도 못 나왔다고. 나는 엘리트 대학교 출신인데 비교를 당하다니 참을 수 없어. 자 얘들아, 만두 반죽 잘 만들었니? 수고했다. 너희들이 만든 반죽으로 선생님이 만두국 끓여서 올게.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어. 얘들아, 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. 너희를 위해서야. 미안하다. 자, 얘들아, 만둣국 먹자. 많이 먹어라. 유리야, 어서 집에 가자.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어? 응. 오늘 엄청 뭔가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. 이상하다. 왜 유리가 갈수록 살이 빠지는 것 같지? 유치원에서 밥을 잘 안 먹었나? 요즘에 모기는 안 물려서 오네. 그래도 다행이다. 원래 유치원 다녀오면 잠만 자는데 잠도 안 자네. 히히, 누가 긍정이 머리에 똥 싸고 튀었나. 동화책 재밌다. 히히히. 요즘 항의가 안 들어와서 좋다. 다 이 약 덕분이야. 애들이 살 빠지고 모기도 안 물리고 집 가서 잠도 잘 안 자는 이유가 이 약 덕이지. 히히. 나 수상 선생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애들 급식에 뭘 넣었어? 내가 다 봤어. 아니 이건 모기약? 미친 거 아니야? 애들 밥에 모기약을 왜 넣어? 응? 이건 수면제? 그래서 애들 유치원에서 계속 잠만 잤구만. 내가 CCTV로 보는데 주먹반 애들만 계속 잠만 자길래 이상해서 주방 와봤더니 이런 짓을 하고 있어? 원장님! 아니 그게 아니오라. 전 애들을 숙면을 위해 수면제 먹이고 모기 안 물리게 하려고 모기약을 넣은 거예요. 그리고 애들 살도 빠지게 하려고 다이어트 약도 넣어주고 심지어 머리 좋아지는 두뇌개불 약도 넣어줬다고요. 제 사비로 약값만 얼마나 많이 들었다고요. 누가 애들 밥에 이딴 거 넣으라고 했어? 이 수상한 여자야, 당장 경찰서 가자고. 누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 먹이라고 했어? 당신 미친 거 아니야? 우리 주먹반 학부모들 단체로 나수상 선생 고소 넣을 거예요. 그런 줄 알아? 어머님, 아버님들 죄송합니다. 저는 항의가 자꾸 들어와서 아이들을 좋게 키워주려고 한 거예요. 저는 엘리트 대학 나온 선생인데 이상한 행동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. 제발 믿어주세요.